안녕하십니까. 9월 15일 희한수산 김알바. 오늘은 안강망이 12척, 자망배가 12척 있네요. 저쪽에서 경매가 시작하고 지금 조기하고 갈치 이제 팔아주기인데 바라조기 시작이 실사 옆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. 아따, 이놈 뭐 이렇게 큰 놈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? 이거 정체. 와,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놈이 하나 가운데 있네요. 이렇게 숫자를 보면 9가 써져 있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9개가 한 번에 나가는 겁니다, 경매가. 이건 8, 둘, 넷, 여섯, 여덟. 이렇게 해서 8개가 한 번에 나가고요. 이건 4개. 이것도 4개.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이렇게 같이 경매가 나갑니다. 5시 시작했네요. 장어. 이게 눈볼 때 금태인데, 이쪽 부산이나 서울 쪽에서 많이 알아주더라고요. 구워 먹으면 조금 맛있습니다. 배짱어, 이런 거는 기운 없는 어르신들 푹 고아 드시면 약이 되죠. 크다 커. 초기가 씨알이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자망배가 6척 있는데, 지금 아침에 오는 거 보니까 이제 고기 띄려고 작업 불이 환하게 써져 있더라고요. 배들이 이제는 고기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하면 그게 이제 내일도 입안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. 전조기. 오징어, 갈치 큰게안 나오네. 여기 큰 거, 조그만 거. 10마리 넣어가지고 한 상자 만들었네요. 파지를 많이 찾으시는데, 요즘 파지 많이 없습니다, 생각보다. 지금 이게 160미. 이렇게 해가지고, 지금 파지라고 내놓은 게 지금 여기 이만큼인 거예요, 배 안쪽에. 지금 이만큼. 여기 160미 파지, 여기 140, 120 파지예요. 한 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, 파지 많이 안 나옵니다, 생각보다. 네, 파지를 많이 빼요, 또. 상품성 있는, 지금 이렇게 상품성 있는 것들이, 지금 내가 갖고 있는, 예를 들어서 파지하고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안 맞잖아요. 많이 빼버립니다, 배에서도. 그래야 이제 이 참조기들 오리지널 좋은 상태 좋은 것들이 제값을 받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따로 유통이 되죠. 이제 이렇게 작업들을 해가지고. 파지 엄청 싸지도 않습니다. 뭐 파지라고 해가지고 막 반에 반값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자망배가 이렇게 있습니다.
택배가 오늘까지 갈것 같고요. 택배 사고도 막좀 있네요. 요즘 택배 물류센터 직원분들이나 기사님들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. 명절 준비 잘 하시고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밴드로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. 만약에 급하신 것들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소화물이나 이런 것들로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월요일까지 제 가기를 하니까요. 급하게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 노포에서 알바 김 알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